기시주의 코로나19 확진자의 1일 발생 건수가 700명대 전후로 보이며 횡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심상치 않게 꾸준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24일 BC주 보건당국의 코로나19 1일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가 7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BC주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1,922명이 됐습니다. 일주일 전인 지난 17일에 1,888명에서 34명이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평균 4.85명의 사망자가 나온 셈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2에서 3주 안에 2,000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확진자도 이날 743명이 나와 누적 확진자 수가 182,541명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4,587명이 늘어 하루 평균 655.3명이 나왔습니다. 각 보건소별 1일 확진자 수를 보면 버나비, 코퀴틀람, 서리, 맥니 등을 관할하는 프레이저 보건소 지역에서 29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제 내륙 보건소보다 더 많은 확진자 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감염 중인 환자 수에서도 2,029명으로 BC주의 5개 보건소 중 가장 많습니다. 7명의 사망자 중에서도 4명이 프레이저 보건소에서 나왔습니다. BC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1에서 3차 대유행 기간 중에 항상 최다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했었습니다. 4차 유행 초기와 다르게 다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으로 5명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날까지 12세 이상 BC 주민 중 1차 접종률은 87.5%이고 접종 완료율은 80%를 달성했습니다. 따라서 집단 면역 효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는 없어 보입니다. BC주 보건당국은 미접종자가 확진자나 병원 입원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돌파 감염이나 입원 비율도 계속 증가해 백신만으로 코로나19를 완전 퇴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은 추석 5일 연휴를 끝난 2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종전 최다였던 2,221명을 경신하고 2,416명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29만 5,132명이고 사망자는 총 2,434명입니다. 24일 오후 10시에는 3,000명이 넘어선 것으로 발표됐다. 최근 러시아는 코로나19로 인한 총 사망자 수가 20만 명이 넘으면서 미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에 이어 다섯 번째 20만 명 돌파 국가가 됐습니다. 캐나다는 23일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159만 4,200명의 사망자는 2만 7,581명입니다.